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강의는요. 레슨 받을 때 학생의 올바른 자세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것은 제가 이제 저도 레슨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슨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레슨을 처음에 딱 가면 먼저 이제 내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숙제 내주신 걸 연습을 해갖고 와야 되겠죠. 연습을 해갖고 와야 되고 연습을 해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다음으로 내가 제일 좀 챙겨놓으면 좋을 것이 뭐냐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카메라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면 좋아요. 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배운 것을 다 까먹습니다.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요 다 까먹어요. 특히 연세가 더 드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금방 까먹습니다. 그런 분들 또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로 그래서 카메라나 아니면 또한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음성 녹음을 켜고 카메라 녹화가 가능하면 캠코더 내는 걸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영상으로 담아 간 다음에 그 수업이 끝나고 또 한 주간 동안의 연습을 할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복습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실력이 향상이 돼야 선생님도 훨씬 더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열정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걸 하고요. 두 번째. 노트나 공책을 꼭 가져가셔서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수업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세요. 물론 녹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필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내가 하나의 배웠던 것들에 대한 뭐 백과사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배웠지 하면 내가 혹시나 나중에 왜냐하면 평생 색소폰을 배우실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배우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통은 레슨 어느 정도 받고서 내가 내 스스로 혼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다면 훨씬 더 내가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. 그래서 꼭 노트로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저번 시간에 이런 것들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 것이고 또 오늘 수업은 숙제는 어떤 걸 내주셨으니까 이 숙제도 좀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이 좋아하실 안 좋아하실 선생님이 있으실까요? 저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수업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선생님이랑 또 대화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레슨을 받는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고요. 나보다 많거나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이 없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뭐 여러 가지 더 그런 수 있는데 그래도 색소폰을 배우는 이제 학생은 또 이제 선생님이라는 또 이제 존칭을 하면서 색소폰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많이 좀 이렇게 좀 믿어주시고 좀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로 믿고 열심히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선생님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면 물론 녹음도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. 이렇게 중간중간 메모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. 하는 건데 제가 잘 하고 있어요라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연습을 하는 중간에 내가 하고 있는 영상이나 또는 음성이나 이런 것을 좀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선생님 제가 좀 잘 하고 있나요? 이렇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.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. 물론 이게 올바른 자세 일지는 모르겠지만
이렇게 하면 일단 나한테 다 너무 좋고요. 내가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 좋고, 선생님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싫어한다고 싫다고 하는데 또 막 이걸 강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. 알긴 없지만 웬만한 색소폰 선생님은 다 좋아하실 겁니다.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당장 이제 수업을 하신다, 수업을 받으러 가셔야 된다면 그렇게 한번 준비해 가시면 선생님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노트에다가 미리 내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아 내가 궁금한 거나 아 내가 계속 불다가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노트에다가 일주일 동안 적어놓으면 꽤 많이 되실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주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녹음을 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듣고, 그렇게 되면 훨씬 빨리 실력이 향상되실 거라는 것을 장담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하셔서 올바른 또 학생이 되시기를, 우리 색소폰 학교 모든 분들은 다 올바른 학생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.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댓글에 우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들어가 있습니다. 링크가요.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교육적인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